3위는 태양 민효린. 연예계 대표 커플 빅뱅 태양과 민효린이 내년 2월 결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태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4년을 한결같이 지켜준 민효린과 여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며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태양이 내년 상반기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결혼 계획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2014년 태양의 새벽 1시 뮤직비디오로 우연 같은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여주인공으로 민효린을 염두에 둔 태양에게 GD는 민효린을 추천하면서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합니다. 여주인공을 누구를 해야 될까? 맞아요.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의 친분이 친구분이셔서 아 그분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양 씨도 미리 생각을 해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입이 계속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후 카페, 빅뱅 콘서트 등 데이트 목격담이 쏟아지며 교제 의혹이 불거졌고 한 언론 매체에 데이트 현장이 포착, 2015년 쿨하게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두 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인 두 사람, 모태솔로라고 공공연히 말해온 태양에게 민효린은 첫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시절을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또한 태양 씨가 직접 작사한 히트곡 눈코입을 탄생시킨 뮤즈이기도 한 민효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열애 4년 만에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 태양의 군입대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런 결혼 발표로 혼전 임신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소속사 측은 임신은 아니라고 못 박았는데요. 2018년 2월 태양은 빅뱅 최초의 품절남이 될 예정입니다. 뜨거운 사람들 2위는 정우성.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정우성이 KBS 뉴스에 출연해 총파업에 대한 소신을 밝혀 화제입니다. 지난 20일 앵커는 정우성 씨에게 최근 관심사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근래 들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사안들이 있나요? KBS 정상화요. 네.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100일 넘게 파업 중인 KBS. 정우성은 뉴스 출연 다음 날 KBS 새노조에 직접 찍은 3분 길이의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새노조 조합원 여러분. 배우 정우성입니다.